오늘 저는 운명을 극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초라하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상당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배추벌레가 배추잎을 기어가면서 벌레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배추값이 금값이니까 배추벌레도 상당히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배추벌레는 하찮은 것입니다. 이 차원의 세계에서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초라한 벌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추벌레는 야무진 꿈을 가졌어요. 내가 저 찬란한 창공을 날아 훨훨 날아가는 나비가 될 것을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배추님을 아무리 갉아먹어도 아이 날개가 돋아서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 생애가 이것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배추벌레가 번데기가 됐어요. 그런데 번데기 속에서 꿈을 가진 배추벌레에게 그야말로 오늘날 표현으로면 스테로이드가 분출되어서 속에서 날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데기 그 가죽을 뚫고 나비가 되어서 3차원의 하늘을 날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운명의 굴레가 씌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운명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유다의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3000 년 전에 다윗의 제국을 세우던 그 시대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한 3000 년 전에는 동쪽에 아수르나 그런 대제국이 건설되지 않았고 남쪽으로 이집트에는 그야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자체에서 사분오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혼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팽창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뒤로부터 한 300년 후에 왕을 할 때에는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서쪽을 향하여 진군해 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히스기야가 왕을 할 때는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진 남북의 상황에서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강력한 아수르의 세력을 이제 남왕국, 조그만 왕국이 어찌 물리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살던 그 시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억눌린 그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대단한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아이, 우리는 지금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 아수르의 세력에 꼼짝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운명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 세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고통을 겪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계에서 K-POP을 비롯해서 온 세계를 휩쓸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민족, 이 시대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4년을 왕해서 39이 되었을 때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강력한 왕인 산헤립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침략 앞에서 주변의 예루살렘의 주변에 46개 성읍이 다 파괴되고 초토화됐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라의 왕이 이런 국가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또 항복해서 나아가서 그 나라에 엎드려서 절하여 항복하면 혹시 목숨을 부지할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온갖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어요. 스트레스성 질병입니다.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받으면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지금 나이가 39밖에 안 됐어요.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도 온갖 스트레스에 빠지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권력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스트레스에 쌓이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운명의 굴레에 히스기야 왕이 놓이게 되었을 때 아마 그 당시 탁월한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참 비극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부르면 주의종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의종이 오면 저분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신방 갔어요. 어느 분이. 그런데 아 그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짐을 정리하십시오. 며칠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집을 정리하십시오. 며칠 못 살겠습니다 하고 가면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훌륭한 이사야 66장을 쓴 그 대단한 선지자가 죽고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말씀한 정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정하신 사람은 젊을 때 죽기도 하고 백세에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고 인생의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종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명이 다 됐으니까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왕이 죽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였은즉 그냥 드러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극복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왕인데 결제할 것도 많아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또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시시각각으로 좁혀오고 있는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대처할 방안을 왕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긴급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자기의 종무를 살펴보고 모든 보고를 듣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은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뒤집어버리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비극적인 그런 보고가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먼저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들으실 만한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 당시 온갖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갔는데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을 히스기야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을 오래 살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으면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한 30분? 30분 너무 짧죠? 그죠? 그럼 한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2박 3일 해야 돼? 일주일 해야 됩니까? 한 달 금식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은 한 변이 한 1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km씩 해서 대충 하면 주변이 4km예요. 주변 둘레가. 1km 가는데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1km 가는데 뭐 시간 별로 많이 안 걸리죠. 그런데 그 왕궁에서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하고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그 말을 전하고 아직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와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지 않고 산다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치 물 쏟듯이 우리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해도
기적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그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그 무슨 그릇 하나, 밥그릇이라도 하나 다 해서 물을 거의 담으세요. 아니 그건 다 알긴 하지만 물을 담고 쏟아보세요. 물을 쏟자마자 순식간에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순식간에 생명의 연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알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잘못된 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 변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 삶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님의 치료가 신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서 살 때는 애굽에서 살던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온갖 부도덕하고 사람 간에 괴로움을 끼치는 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그야말로 길지도 않은데 순식간에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산 중턱에서 기다리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는 겁니까? 틀림없이 산짐승에게 죽거나 어떻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고 있을 때가 40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노하시고 참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모세에게 빨리 산하로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 앞에 와보니까 40일을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에서 그 백성을 건져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는 40일을 못 참고 변질이 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군에 가도 그야말로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저 옛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갈 사람이 없어요. 매일 영상통화로 서로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3년 그렇게 군에 가고 그러면 다 여인, 그 애인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40일을 참아야죠. 혹시라도 더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더 오랜 기간 지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변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순식간에 멸하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든 것처럼 모세 노로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고 이 변질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 후손으로 민족을 세워서 나의 뜻을 펼쳐가겠다 할 때 모세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온갖 고생과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이와 같이 신속히 부패했다고 그들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가서 젖과 꿀 잃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한 일이 많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런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로 배신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히스기야의 삶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이 15년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스트레스에 걸려서 병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오늘 변론 말씀에 보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히스기야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스기야 문제가 지금 병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의 원인이 나라가 멸망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병 걸린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병에서만 치료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빽빽하게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면 히스기야가 오래 살겠어요? 또다시 병이 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에 히스기야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아수르 세력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보호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라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쫓겨나갔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천사가 산헤립의 군대를 침해 18만 5천 명이 죽었어. 그래서 나라가 보호받고 평안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떤 심각한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겐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살 길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늘 몸과 마음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세요.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휴대폰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휴대폰 보고 그렇게 하면 정신이 분산되죠. 이건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몰두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몰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몰두해야 돼요. 이 드라마나 그런 연속극에서
제일 문제성 있고 나쁜 사람은 자기 안에 놔두고 딴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벌써 수상한 조짐이 딱 드는 그런데 하나님 맞게 기도하다가 세상 딴 것으로 눈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 잘 받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이 30분 만에 시스기야처럼 응답 못 받습니다. 뭘 뛰어야 돼.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역대상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고 그 마음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원래 고통, 수고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수고로 이 야베스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운명입니다. 자기가 어떤 고통과 심지어 어떤 주석가는 야베스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져서 야베스라는 도시 이름이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세종시 가보셨어요? 세종대왕이 이 나라를 한글도 만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공로가 있으니까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500년이 훨씬 더 지났군요. 그렇지만 세종시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야베스라는 도시가 생겼어요. 인생 성공했습니까? 성공 안 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갖고 살아왔을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성도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면 이름을 다 바꾸려면 이 나라의 행정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꿔야죠. 어떡하겠어요. 이 성도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셔서 곳곳마다 이름을 만들고 율곡로 만들고 퇴계로 만들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운명을 개척하고 변화시키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방향이 올바른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꾸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방향이 올바래야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복받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꿈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대 한창 젊을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에 여의도 성교회 대성전에서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그때 제가 주의종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날 그런 꿈을 꿨어요. 내가 주의종이 되어야 되나 그런 꿈을 생각하고 그 뒤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 대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일반 대학의 그런 학위도 있고 신학 그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한세대학에서 그 당시는 한세대학이 이름이 아니었고 순복음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조인규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교수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라고 해서 제가 교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의도 교회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꿈을 꾸고 신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이 꿈하고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대학 교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그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 이거 대학에서 언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나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교수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학교에 계속 있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제가 정교수가 됐어요. 이제는 정년보장 정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년보장 정교수 되면서 이제는 꿈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복음신학원 학장으로 가서 학교를 또 돌보라고 해서 제가 순복음신학원 학장으로 그 학교는 잠시 휴학해놓고 그리고 대학 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장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 일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7부예배 설교를 매주마다 하라고 딱 명령을 할렐루야. 그래서 순신원 학장은 7부예배 설교를 합니까? 물었더니 이제까지 그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어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을 했을 때 다시 한 세대로 돌아오라고 해서 제가 한 세대로 이제 돌아오려고 국민일보 빌딩에서 무슨 일인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등에 뒤에서 제 오른팔을 누가 이렇게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용규 목사님이 여기 팔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팔을 잡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자 왜? 저 학교 안 가고 계속 목사님 모시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동성전 담임 목사로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세대학에 이제 그만 사직하고 담임 목사로 일하기 시작한 때가 꿈을 꾼 때부터 딱 30년.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강단에서 뭐 부목사로 오랫동안 설교를 했고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그같이 계속 강단에서 설교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십니다. 이 2박 3일의 모든 권사 금식 성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비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30년 만에 제가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정년보장 정교수 제가 사표 안 내면 정년보장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가 절대로 사표 쓰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년보장으로 어떤 점으로는 평안하게 교수로서 정년까지 있겠느냐 아니면
네가 처음 시작한 꿈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고 이제까지 너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래서 그 앞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그 첫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는 담대함과 용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결정하셨고 수백 년이 이미 600수십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을 목전 앞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틀림없는 일이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걸쳐서 약속하신 것이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을 해결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 길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한밤중에 물 위로 건너오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로 건너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한밤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된 그 속에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침례하는데 그 침례 물 속에 잠시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가지고 그래서 침례를 하려면 한동안 아령으로 미리 운동을 준비해야 돼. 아, 이 힘껏 눌러야 돼. 힘껏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눌러야 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잠시 그거 몇 초 안 됩니다. 몇 초 숨 삭여가지고 뒤로 해서 나오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물 밖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처럼 침례 받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와 생명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잠시 그와 같이 침례 받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물 속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뛰어내렸어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비전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소국의 왕으로서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를 다 쳐부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낸 그 기록이 성경에만 나오니까 일반 역사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주변 성읍을 다 공격하고 멸망시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목전에 두었다가 순식간에 퇴각했다고 했어요. 그건 신비한 일이죠. 오늘날 니느웨에서 산헤립 당시의 벽화가 발굴되었는데 그 벽화에는 예루살렘 주변의 가장 강력한 방어성인 라기스성을 함락시키는 그 내용은 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함락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 못한 것을 오늘날 벽화를 통해서도 헤로도토스 역사를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벽화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헤로도토스도 그것은 알지 못하죠.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담대한 믿음으로 전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흑암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운명에 매여 있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그 기도할 때는 몰두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여 내 인생의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으로 마음에 새기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루어날 때 조금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부터 작정하고 내 인생을 작정하신 것인데 나는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간다.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타나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고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고 치료받고 삶의 모든 은혜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태어나고 살아간 것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면으로는 삶의 멍에가 씌워진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악의 멍에, 질병의 멍에, 삶의 저주의 멍에, 죽음의 멍에를 벗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멍에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꿈과 비전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